up.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모여 다 can't stop feeling high. 자, 네, 이번 코너는 여보세요. 별인데요. 입니다. 자,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뜨거운 코너 우리 무무무와의 전화 연결입니다. 네, 오늘은 1회 전화 연결 주인공은 처음부터 마마무와 늘 함께 해온 팬이라고 해요. 직접 또 편지를 써서 회사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편지가 어딨나요? 아, 내 인생의 모든 것 별이 언니에게. 언니, 언니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. 그러니까 제발 언니 느끼한 채로 남아주세요. 느끼한 채로 남아주세요. 언니의 느끼함은 저의 거친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. My sweet star. 아, 그리고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. 제 이름은 선혜예요. 선혜. 선혜야 사랑해. 아, 선혜야 사랑하고 고마워 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. 그러면 전 진짜 언니를 찾아가서 뽀뽀해줄 거예요. 찾아와서 뽀뽀해주실 거면 전 안 하겠습니다. 저는 찾아와서 뽀뽀해주실 거면 안 할 거예요. 별이 언니 저에게 꼭 전화해주세요. 사랑해요. From 영원한 무무 선혜. 선혜. 선혜 양이. 오. 지금 바로 연결이 가능한가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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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혜님? 잠깐만, 이거 목소리. 잠깐만, stop it!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? 별이 언니예요? 이거 호흡 용선 언니야! 이거 누구야? 언니가 선혜예요, 선혜. 아, 선혜예요? 네. 뽀뽀하러 요즘 찾아오신다는데 오면 볼 터뜨릴 거예요. 선혜님. 선혜가 왜예요? 용선, 해. 이렇게 해서 선혜예요? 언니 성공 부르지 말아요. 성이 뭐예요? 궁금해요. 성 부르지 말아요. 그냥 선혜가 부르지 말아요. 왜요? 성 궁금해요. 그냥 언니 그냥 선혜랑 부르세요. 선혜 씨. 언니. 선혜 씨. 언니 저 인생이 모든 것이에요. 저 사는 사람이요. 서울 어디요? 그거는 묻지 말아요, 언니. 왜요? 저도 비밀이 있는 회사예요. 근데 제가 언니 맞아요? 아니요, 저 별이 언니. 확실하세요? 몇 년도생이세요? 저 2001년도요. 2001년도요? 네, 01년생이에요. 01년생이면 몇 살이에요?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요. 아니 저희가 지금 01인데 뭔 계산해요? 아니 01년생이면 몇 살이시냐고요? 01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. 01이라고요? 네. 아 몰랐어요. 못 들어가지고 난 또 나이 계산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. 말했잖아요 아까 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. 근데 목소리가 점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를 못해가지고 자기소개 한 번만 제대로 해주실 수 있어요? 아 진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. 나 진짜 웃기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사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선혜입니다. 성을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? 아, 뭐라고요? 다시 말해주세요. 성을 부르지 말라고. 잠깐만. 반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성을 부르지 말라고. 왜 웃으세요? 언니가 웃잖아요. 이 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웃음소리인데? 선혜양. 선혜양 얼. 그냥 제가 피아노를 하거든요.
어, 피아노 전공이에요? 어,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두 개이신가 봐요. 전공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는데요? 아니요, 갑자기 너무 부끄러우니까. 언니 긴장해가지고 방제 경련 일어나는 것도 다 봤어요. 어때요, 그런 모습 보니까? 되게 귀엽고 뭔가 그냥 긴장한 게 되게 날카로운 느낌? 선혜양. 이제 나와요. 이제 본인을 꺼내봐요. 고1 말고. 그러면은 이렇게 나 한 명만 해주실 수 있어요? 뭔데요? 저희가 성을 알려드릴 테니까. 네. 그냥 사장이라고 아, 한 명만 해주세요. 아, 성을 알려주신다고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려주세요. 용선아 사랑해. 용선 씨. 네. 뭐 하고 계세요? 아 전화 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. 아 그래서 연습실에 안 오신 거예요? 아 그건 아닌데 아 나는 그 전화가 왔길래 그 직원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처음에 나 먼저 나랑 대화를 한 다음에 너를 바꿔주는 줄 알고 아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래 갑자기 여보세요 이랬는데 난 언니인 줄 알았어 그때. 그래서 어? 왜 바로 바꿔주셨지? 축농증 다 나으셨어요? 네, 아, 네, 살짝 비염이 있어가지고. 아니 언니 목소리는 너무 다 티나 그냥. 아니 내가 원래 티 안 났어. 티 안 났는데 내가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바로 너가 바꿔서 그래. 아, 오케이. 그렇게 믿어볼게요. 지금 얘기하는 노래. 네. 아, 근데 나 궁금한 게, 궁금한 게, 네. 선혜, 선혜가 왜 선혜예요? 용선혜. 용선혜, 용선혜예요, 용선혜. 용선과 해, 놀라. 용선혜. 그쵸, 맞죠? 제가 생각한 거 맞죠? 네, 맞아요. 너무 똑똑하십니다, 박수님. 감사해요, 솔라 씨. 네, 저도 봤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되게 캡처했어요. 그랬어요, 용선 씨. 네. 그러면은 저한테 맛있는 밥 사주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고마워요. 친구들,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. 안녕.